거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날짜 잡아놓고
낮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다른 곳에 청년들 와서 기도하다가 어머 자매한테 자매한 게 엄청나요. 그동안에 우리 자매님이 일도 안 해보고 비율도 이렇게 큰 거 달고 머리도 노랗고 아주 멋쟁이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옛날 그때 몇 년이야? 88년도 그때 3억이면 돈이 얼마예요? 3억이라는 빚을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아이들 세다고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설상 가상으로 그러게 안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그 전에 나도 안 다녔어요. 그랬는데 낮에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추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얘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하죠. 그죠? 다 치유받고 싶죠. 가장 중요한 날이 뭐라고 했어요? 예, 잘하시는 회개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그동안에 정말 내가 잘못되고 살았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때 나도 와서 아주 정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죠, 이제 수술하러 갔는데요, 암이 싹 없었어요. 세상에 그 많은 그 3억이라는 빚을 혼자 다 갚아냈어요. 그동안 일 하나도 안 해놓고 상담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다 잘 자라가지고 이제 할머니 됐어요. 한번 성원 집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람들 전혀 잘못 알고 있어요. 난 봉사한다는 건 무조건 오락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도 엄마 안집에 와서 봉사하겠다고 아니다 직장생활 더 해라 하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 욕심 같아서는 정말 안집에서 봉사할 사람 그때 없었으니까 좋아하고 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했는데 한 번은 안집을 도와주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머리 좀 잘라야 됐다 그랬더니 엄마 좀 못 잘라요 없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짜면 다 생물이 돼버려. 이리 와, 내가 짜다니. 아니, 안 돼요. 생물이 되니까. 이리 와봐. 머리를 탁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제는 파마 안 해도 되게 이 머리를 좀 세워주시죠. 그냥 머리를 잘랐는데요. 완전히 새로 파마한 것처럼 된 거예요. 파마가 아니라 고개 세운 것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 머리를 잘 잘라 관리를 하면 머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편하고도 훨씬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니까. 근데 다는 안 해주시더라고. 제가 욕심을 잘 안 했는데 제가 고통 받는데 머리 때문에 아주 성가셔가지고 요새 저도 다른 아이들에도 이 앞머리라도 조금 해주세요. 이 앞머리가 어디 안 해도 이렇게 됐어요. 엄마 저도 파마 좀 해주세요. 무슨 파마 하고 있다니. 아이 이거 기도해갖고 파마 하는 것처럼 아, 야 못해. 뭐든지 내가 한 것이면 아 그래 내가 해주겠는데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네. 저 머리를 저렇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셔요. 아, 네. 제 이 머리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셔요. 아,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좋은 일은 주님께서 저를 잠시 잠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까지 8월 첫 토요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 고통받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우리에게 죽어가는 고통은 아주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팠을 때 여러분이 고통받는 걸 치유 배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통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아픈 것이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다 치유 받으시라고요. 함께 아멘. 우리 기획부장님하고 우리 수신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5대 영성 세우치고와 아멘으로 치유받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1982년도에 신장집에 갔다 오다가 82년도 그때쯤은요 지금같이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 시골에는 하루에 버스 두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버스를 못 타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을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계단에서 달랑달랑 여기 막 붙잡고 타고 다닐 때였어요. 그때 버스도 너무너무 콩나물 싫죠. 타고 이렇게 타봤는데 뭔가 제 엉덩이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우산 꼭대기인가 하고 손으로 탁 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남자가 곧불을 거기다 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처음에는 좀 너무나 그냥 그랬지만 그냥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보온하고 5대 영성 무장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우선 꼭대기 인상치고 아빠는 손가락 인상치고 상친 거예요. 더럽게 생각하면 얼마나 더러워. 정말 추워요. 정말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 우산 꼭대기나 손가락이 세워지면 그 괜찮은 거예요. 또 저는 중학교 때 함께 학교 다니는 여자 친구가 가슴을 만졌어요. 그게 세워지고 자라시대서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그의 보면 생각하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께 엄연히 의탁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욕정에 불타는 저 사람이 하루빨리 내게 빨리 이제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영광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소리를 삽니까 거기서? 가만히 하죠. 주님 다 알아두신다 여러분. 오 예수 주여! 안 해도 돼요. 제가 배신을 다 했잖아요. 처음에 간 날 제가 아팠으니까 데리고 갔는데 엄청 컸어요. 월급이 뭐 몇천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인단 들고 가더니 또 천 원을 내요. 양 이틀 가면 2천 원을 낸 거예요.
하시면서 머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향기가 촥 퍼져나와요.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맡은 거예요. 누가 향수 뿌렸나? 막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아, 나는 말 안 하죠. 아, 저 사람들도 이 향기를 맡았구나. 자, 우리 모두 주님과 성령을 닮은 향기로운 사람 됩시다. 저는 저를 자랑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봉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겠습니까? 옛날에는 때때로 버스를 타고 다녀서 그렇게 성취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알고 행복해야 될 줄 알고. 네, 필리핀 세부섬이라고 있어요. 필리핀 세부에서 오셨는데 여기 마닐라시에 추경님 계시고 세부에도 추경님 계셨어요. 그런데 1993년도에 세부에서 미카엘 형제님이 간암,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상에 한 달 후에는 뇌졸중까지 온 거예요. 자꾸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부부가 93년도에 나이 왔는데 그 자매님은 85년도부터 녹내장 진단을 받아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부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녹내장은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젤 신부님께서 93년도에 미카엘 혹시 한국 나주 성지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오젤 신부님 따서 오케이 아멘 하고 왔어요. 그냥 아멘 중요합니다. 그건 치유 받겠다는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아멘으로 신부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경당에서 미사하고 여기 선물 동산에서 미사하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고통을 덜 받았으니까 계속 나왔죠. 이제 미사 전에도 후에도 경당에서도 성문 동산에서도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물 떠가지고 그냥 안 마셔요. 예수님의 성혈로 예수님의 성혈로 우리 모든 염려신 치유하소서. 아멘. 항상 여기는 신부님들이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장신부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거의 오셨어요. 미사만 끝나면 오시고 그랬는데 장신부님이 감복해 주시고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멀고 감겨주고 또 이렇게 눈에다 넣어주고 먹이고 그래서 그 자매님 눈에다 막 넣어줬거든요. 세부로 돌아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녹내장도 싹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사가 아니 어떻게 됐지 그러는 거예요. 아 한국 나주에 가서 줄리아킴이 눈에다 물을 넣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을 검사를 했는데 눈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카엘 형제 간암에다가 간경화 또 뇌졸중 반신불수했어요. 그거 낫기 쉽습니까? 그건 낫기 힘들어요. 거의 낫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낫겠지만 인간의 의술로는 좀 힘듭니다. 그랬는데 가서 검사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에 가서 간암도 간경화도 다 치유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닐라에 와서 또 검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혈관도 아주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해주셨지만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아멘으로 그분들은 치유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국부를 내놓고 남자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했지 내가 없었으면 어떤 할머니한테 그러진 않을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내 탓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 내가 찔보고
곰보고 막 언청이고 막 항상 웃게 생겼다면 저한테 와서 그랬겠어요? 아니니까 그래 내가 조금 그래도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탓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런 놈에서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짓게 했구나 내 탓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이 오늘 영상은 불가불리한 사회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생활기도로 바치니 생활기도 바쳐서 좋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받아들이니 또 좋고 또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들어가고 내 탓입니다 하고 정말 봉헌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이라도 이 5대 영성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찾아서 하면 더 좋겠지만 찾으려고 안 해도 오늘 깨어만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어머니가 축하한다는 한마디 안 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우리 나주 성모님 반장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짓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이든지 한 사람 말 듣고 그대로 단죄해버리거나 그대로 판단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쪽 말만 듣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지만 그거는 바로 남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였는데 자기들 좀 섭섭하면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르코복음에도 있고 유혹은 들 수 있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자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고 선입견을 심어주면 어떡해요? 도둑이 아닌데 저놈 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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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 사람이 도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입을 잘 못 다스려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음란죄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낙태, 음란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은 그냥 얼른 떨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입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렸다면 바로 회개하고 정말 남을 죄짓게 안 하면 됩니다. 음란죄도 남을 죄짓게 하고 입으로도 남을 죄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째 남의 눈에 든 티를 꺼내려고 하냐. 너의 안에 든 들보를 꺼내야만이 내 눈이 깨끗해서 남의 눈에 티를 꺼내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눈도 판단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면 한결부터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단죄한다면 한결부터 우리가 단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부께서 나태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시고 여러분 그대로 따라간다면 마지막 날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성부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성부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어머니가 축하를 안 했다고 우리 어머니를 고마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는 쏙 빼놓고 장신부님 저 우리 딸들 우리 가족들 전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애들이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딸을 얼마나 나쁘게 모함해가지고 가정 파탄까지 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착해요. 그러니까 그 이모 왜 그랬을까 안 그래요. 엄마 내가 그 이모 참 좋아했는데 엄마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그 이모를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나 봐. 엄마 잘 봉헌해 나는 괜찮아.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학교 다니면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마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못 찾아서 정말 심장을 갈라내는 아픔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윤료 회장님은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격결에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기쁘게 하셔. 갑자기 직장에 계시는데 윤료씨 얼른 가봐. 당신 나 도와줄 일 있었으면 오셔요. 근데 이제 늙은 할아버지들은 여기 앞에도 다 씻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남자들 안 씻었어요. 지금은 여자들도 남자들 씻겨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남자를 안 씻겠죠. 근데 젊은 사람은 제가 씻기기가 그러니까 막 쓰러져서 술 먹고 대회 막 보고 그러면 우리 윤료회장 불러가지고 윤료회장님한테 하나가 병원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윤료회장님한테 저도 미안해요. 당신 나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하네 그러면 아니야 정말 기뻐. 당신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다 어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성모님 일하면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너희 윤료회 가족들 다 불러놓고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100%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래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아들도 6살 때 수강 아파트에서 어떤 수녀님이 화장실을 가시다가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아들이 수녀님 왜? 아이고 하지 마시고 봉하세요. 뭐야? 수녀님 왜? 5 더하기 7은 몇이에요? 야 이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몇이냐고요. 열두리지 몇이야? 수녀님 예수님의 오상을 묵상하고 성령의 칠구를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열두개 별의 원리를 받았습니다. 우와 저런 거라 80대 노인이 뭐 3살 먹은 소년한테 본다더니 나 너한테 배운다 아이고메 침패라. 저거 안 가르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너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80년도부터 아이들하고 가족들 모여서 조감한가 바치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도 다 잘 따라서 해줬어요. 십자가를 만들 때 앞에 성모님 동산 정경할 때랑 그때 다 같이 했거든요. 윤료회장님 그때 와 윤료회장님은 완전 한번 하면 아주 잘해요. 편집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처음에 포크레인 사가지고 여기 앞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 안 오고도 십자가를 만들 때 얼만큼 가라 저한테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보면은 가다가 일 돌려요. 아니다 더 가라 하고 또 갔다가 또 느낌을 줘요. 또 와서 보면 또 가다가 돌려요. 아니다 어디까지 가 지금 12초 그쪽까지 가고 그때 지금 15초까지 가요. 완전히 막 가시 넘고 들어갈 수 없는데 막 가시에 찔리면서 여기까지 해라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편백나무 두 개가 크게 걸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기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기를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기를 해주시고 성경을 흘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길을 냈다 해가지고 이제 원상복귀 하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하면 어떡해요. 성경을 돌리시고 그랬는데 우리 윤료장님이 아주 가시관을 썼습니다. 세속으로 보면 지옥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그걸 기쁘게 봉헌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늘 아래 멸류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우리 큰아들도 지금 열심히 대학 밑에서
직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결혼했지만 모함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정말 얼굴 찌그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정말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언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저 혼자만 고통받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심장이 찢기는 아픔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해봐야 결혼한 사람들 심정을 알지 않겠느냐. 아예 안 나간 사람한테 어떻게 낙태 보석 고통을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 고통 바로 그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모님께서 어머니이면서도 어쩔 수 없던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고통받을 때 너도 그 고통을 받아봐야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신부님을 그 자매가 모함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장신부님을 여기 나주를 못 가겠어요. 그리고 아주 그 모함 편지가 엄청났어요. 강주 윤대주교님은 그 당시 나주를 믿었습니다. 인주를 빨리 해주시라고 장신부님도 가셨고 또 대구 신부님이라고 그때 여섯 분이 함께 교구청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주는 믿는다. 그리고 모두가 다 믿는다. 메시지도 오류가 없다. 그리고 눈물과 피눈물 향유 너무나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들 수호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눈물을 직접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도 믿는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는 열매만 보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함편지를 썼어요. 그 모함편지를 썼으면 모함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이 뭐라 하면서 그거 다 읽고 안 해요. 저는 알아봅니다. 그랬는데 광주 교구장님은 그로 인해서 나주를 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함 편지 하나 가지고 인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갔을 때도 몇몇 주교님께서 아니 그렇다고 인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인지를 해줘라, 나는 인지 못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못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매 여기서 장모님까지 치유되신 분이에요. 또 그 전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낙에서 아주 정말 이거 지고도 못 갈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함을 편지 썼는데 장모님 치유된 사람도 완전히 피가 퐁퐁퐁 나와가지고 멈추질 않으니까 검사를 못해요. 지금 같으면 자궁에 피 퐁퐁 나와도 검사합니다. 옛날에 못했어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려면 기다리다가 다들 잘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나중에 가서 치유만 되면 거기서 봉사하고 살아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치유돼가지고 그 자매가 그 이야기 듣고 수원 김남수 주교님이 주교회의 의장이었는데 그 주교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주교님은 나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이것은 어땠냐? 이것은 어땠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럴 줄 알았다. 율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주님과 성령께서 그렇게 율리아 안에서 일 안 하시지. 율리아 힘내라. 그러게 율리아가 고통받는 거 바로 주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 듣고 있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이라도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장신부님이 못 오셨어요. 제가 정말 간복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장신부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그때 기적수를 떠가지고 다른 신부님들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간복 받고 저는 항상 신부님들이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간복을 받는데 신부님 안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기적수를 떠가지고 하늘 높이 올렸어요. 예수님의 성열로 예수님의 성열로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 지금은 어떤 신분이 남기십니다. 그래서 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과 함께 예수님은 강복해 주시고 성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여기 물을 딱 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성부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서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고 있으니까 깨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강복해 주시고 또 성부님께서 딱 축복해 주시고 입김을 확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분이 안 계셔도 예수님한테 직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분이 안 계셔도 그런 열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적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적수가 성모님의 참 젖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하게도 주시고 여태게도 주시고 그런데 저쪽에서 일곱 번 물을 주셨기 때문에 수도꼭지 일곱 개 받았어요. 근데 한 번 세 번째에서 제가 바가지가 물을 떴는데 하얀 젖이 나온 거예요. 갖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이고 또 떴는 또 하나가 나와서 먹이고 또 하나 떴어요. 가지고 그걸 또 다 놓아줬어요. 가지고 이제는 받아가지고 나도 먹고 저쪽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줘야지 하고 떴더니 바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참 아까 나 좀 먹은 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 기적수도 똑같은 성분 젖이다. 보이기만 그렇게 흘리게 보였지 똑같은 성분 젖인 거예요. 성분 젖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 젖으로 많은 사람들도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처음에는요 신분이 안 되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또 많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는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라도 그것까지도 자포기로 엮어진 장고성을 주님께 바쳐드릴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들고 성모님을 기쁘게 들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봉헌할 때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가득 열린 것인데 포기하거나 자포자기 해버리고 정말 아 나는 안 돼 난 정말 굳이 불렀냐 이거는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 슬픔을 드리고 마귀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애써 쌓은 공로의 열매를 오두두두두두 다 떨어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쌓은 공로를 떨어뜨렸을지라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해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이제까지 떨어진 그 공로 정말 마귀에게 줬던 그것까지도 우리가 새로 살려서 이제 새롭게 생명나무의 열매 가장 열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사들의 응을 받으며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행복만이 가득한 그 부활의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 좀 한다고 그러게 될까? 절대 어른의 생각을 가지 마십시오. 더욱더 단순한 어린아이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른의 생각으로 하면 한량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아포기로 된 장군선을 한답게 포문했을 때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봐주냐는 것.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생에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우리 남은 한 생애가 1년일지 2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정말 하루답게 봉헌하고 산다면 하루하루 100날을 온전히 오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잘하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머리가 땅에 박아질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시작하신 힘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저거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내가 저거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덜 고생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미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씩 집에 오면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판매로 가죠. 그럼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줌마들 밭 한 그릇씩 이렇게 메고 갑니다. 그러면 저 똑같이 앉아서 두 그릇을 메고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저는 막 해요. 그럼 그렇다 해서 두 배의 싹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쉴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한 그릇 가지고도 처지면 얼려나서 그 사람 거 이렇게 반대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기뻐요. 여러분 기쁘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저 사람들에게 맨 나만 시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못한 것까지 내가 해주면서 사랑으로 북돋아주고 아 내가 왜 그러냐 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참 잘한다. 근데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볶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그 성질이 그냥 팍 날 때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애들한테도 확 그렇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우리가 연쇄적으로 다단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아다 맞으면 또 엄마는 또 큰아들한테 야단해요. 뭐 큰아들은 또 동생한테 야단해요. 연쇄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작은 영혼이 돼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자녀 되어 주님 영광과 성도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는 부부 됩시다. 아멘.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우리 서로 사랑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사랑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5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은 나의 자녀들아 지금은 밤이 더욱 깊어져 새벽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노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되도록 어서 잠에서 깨어나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낭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생활의 기도로서 아름답게 보원하기 바란다. 아멘. 너희는 작은 자로서 내 어머니를 통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달아들어 나와 내 어머니를 전하고 있으니 마지막 날 내 나라 은혜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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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1월 4일 성문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너희 하찮은 것까지도 아름답게 봉헌하여라. 나는 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봉헌하는 힘을 주겠다. 너희들의 십자가와 순교의 고통스러운 잔들을 내게 온전히 봉헌하여 사랑으로 마실 때 버림받아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까지도 회개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리라. 작은 이 땅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비옥해진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작은 영혼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 안에서 나의 피없는 성심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봉헌하고 또 봉헌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 안타깝게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몽땅 다 내어드립시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로부터 찬미와 감사 영광을 세세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찼으나 그러나 여기 작은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 앞에 후복하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더욱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뜨거운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를 바치며 주님 영광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자녀들 얼마나 예쁘신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자녀들에게 감복해 주시고 성모님 축복해 주셨어서 내 사랑하는 아기들아 잘하구나 너희가 내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 누릴 수 있도록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라. 아멘. 하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수많은 상처들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연필로 글씨를 썼을 때는 지우개로 찍을 수 있지만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자국도 없이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 모든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입김 불어넣어 주시고 확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음껏 품어주셔서 해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받아온 모든 상태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날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께서는 영혼 육신을 그대로 올리셨지요. 우리 모두도 정말 그렇게 깨끗한 영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성모님 똑 닮은 쌍둥이 동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영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생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못하실 일 없으시니 저희들 주님 영광과 성모 성신의 승리를 위하여 주시도록 다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세지지 않고 아멘.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도 바로바로 5대 영성으로 무찌르고 무리치고 새롭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5대 영성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헤매이며 방황했던 이제이니 성모님을 위로하
지지할 곳 오직 엄마 엄마 품에 안기옵니다. 수많은 자녀 위에 두 팔 펼쳐 안아주시네. 중원 후원 잊히시다가 목이 다 쉬셨네요. 어머니 내 어머니 이제 피눈물 거두어주소서. 이제 우리 회개하여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외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죄 주님 사랑 성령 품